자, 오늘은 뭐 한다고? 뿌리와 줄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뿌리와 줄기. 뿌리라는 게 뭐예요? 물을 흡수하는 거. 땅 밑에 있는 거. 줄기는? 몸통. 잎은? 차. 발. 꽃은? 예쁜 거.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식물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하나가 있어. 식물에 대해서 알게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식물은 꽃이 펴나 안 펴나? 펴요. 피죠? 꽃이 안 피는 식물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식물은 굳이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요 단원에서 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꽃은, 아니 꽃이란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면 기본적으로 꽃이 피는 식물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꽃이 핀다. 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꽃 중에서도 이제 그 속씨 식물이라고 부르는 계통들이 있어요. 속씨 식물 들어본 적 있어요? 씨가 안쪽에 맺히는 거야. 그 씨앗이 이제 그 자방이라고 하는 여기 둘러싸여 있는 그런 식물을 우리가 속씨 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속씨 식물로도 뭐가 있냐면 겉씨 식물이라는 게 있고, 겉씨 식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거, 솔방울 열리죠? 씨가 밖에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또 다른 식물이 어떤 게 있냐면 꽃이 피지 않는 식물, 씨앗을 만들지 않는 식물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뭐 이렇게 양치 식물, 고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끼처럼 선태 식물,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해조류들, 뭐 이런 것들로 또한 식물을 구성이 됩니다. 이게 식물의 여러 가지 종류인데 이 단어에서 배운 건 그 속씨 식물 중에서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물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식물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도 식물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씨앗을 딱 심었을 때 처음 나온 잎을 우리 뭐라 그래? 쌍잎. 쌍잎? 잎. 잎. 떡잎이라고 하죠. 떡잎. 떡잎이라고 하잖아요. 이 떡잎이 두 장인 게 있고 한 장인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초등학교 때 식물을 뭐라고 불렀어?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는 식물은 외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나눠서 봅니다. 자, 외떡잎 식물은 떡잎이 몇 개? 떡잎이 몇 개? 하나. 떡잎이 한 개. 떡잎 한 개. 떡잎이 한 개. 얘는 떡잎이 세 개죠? 두 개. 네 개 아니야? 두 개. 그래요. 두 개.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분명 했을 텐데. 했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몇 가지 특징을 보자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외떡잎 식물은 뿌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외떡잎 식물의 뿌리를 우리는 수염뿌리라고 해요. 수염뿌리. 수염뿌리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고등뿌리라고 해요. 고등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잎은 어떻게 생겼어? 잎맥이 어떻게 생겼어요? 외떡잎은 길죠, 잎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고등. 나란히 맥이라고 그래요. 나란히 맥. 잎맥이 나란히 맥이고요. 그 다음 얘는 그물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줄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줄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줄기 기억 안 나죠? 곱게. 둘 다 곱게 생겼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할 건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줄기를 잘라봤을 때 얘가 이제 규칙적인 모양이냐 아니면 불규칙적인 모양이냐, 이걸로 또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을 구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볼 거는 뭐야? 첫 번째는 뿌리부터 볼게요, 뿌리. 첫 번째는 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수염 뿌리가 있고 고든 뿌리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생겼나, 이제 그걸 봐야겠죠. 어떻게 생겼나 봐야겠지. 자, 뿌리. 자, 먼저 외덩이 식물의 뿌리는? 외덩이 식물과 VS. Versus. Versus. 쌍덩이 식물. 요거를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외덩이 식물은 뿌리가 어떻게 생겼지? 자, 먼저 이제 땅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땅이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 밑에 이제 뿌리가 있으니까. 외덩이 식물 어떻게 생겼어? 여기 이제 이렇게 식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수염처럼 생겼어. 수염 어떻게 생겼어요? 수염이 한 가닥 여기 곱게 딱 나죠? 여러 가닥으로 어떻게 나? 막 이렇게 쫙 뻗어 있죠? 네. 수염 모양이. 쌍둥이 식물 어떻게 생겼어? 하나에서 하나만 여기 뿌리가 딱 하나 있지? 이렇게. 네, 거기에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돼요? 요렇게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그마한 실뿌리들이 이렇게 나있다. 이게 이제 뭐야? 쌍덩이 식물과 외덩이 식물의 차이죠. 그래서 이러한 뿌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런 뿌리. 수염 뿌리. 그렇지. 수염 뿌리라고 하고. 이런 뿌리는? 고든 뿌리. 그렇죠. 고든 뿌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쌍덩이 식물과 외덩이 식물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외덩이 식물에는 어떤 게 있죠?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강아지 풀. 강아지 풀. 파. 그래요, 파. 파도 있고. 옥수수? 옥수수. 우리 맨날 먹는 거. 밥, 밀, 쌀. 밀, 쌀. 밀과 벼. 그쵸? 밀과 보리가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외덩이 식물. 쌍둥이 식물 뭐 있어요?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가 여기에 속하진 않는데, 뭐 일단 그래, 뿌리는 열심히 했으니까. 웬만한 나무들 있지. 나무 종류는 다 뭐야? 다 고든 뿌리예요. 이유는 이제 나를 설명해 줄게. 왜냐면 외덩이 식물은 대체로 이제 줄기가 굵어질 수가 없어. 굵은 구조가 아니에요. 나무는 이제 나이테가 있잖아. 왜 생기냐면 다 이렇게 고든 뿌리를 가진 이제 쌍잎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어. 나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손톱에도 말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뭐 있었어? 봉숭아 드린다 했지. 봉숭아, 봉선화라고 하는 그런 거 다 쌍덩이 식물 거. 강낭콩. 콩 심으면 뽁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어제 심으면 키위도 쌍덩이 식물이에요. 그래서 고든 뿌리를 가집니다. 자, 여기 딱 뽑잖아? 그러면 이제 가운데 이제 큰 뿌리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작은 뿌리가 이렇게 뻗어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뿌리는 무슨 일을 하냐? 이 뿌리는 무슨 일을 하세요? 뿌리가 이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뿌리의 기능? 물 흡수? 뿌리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 뭐래? 수분을 흡수하죠? 네. 수분을 흡수하고 또? 그 식물 지탱. 그렇지. 지지작용이라고 하죠. 지지작용. 식물을 지지하고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저장. 그렇지. 양분 저장. 잘하네. 양분 저장의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어?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그래요. 고구마. 감자. 엄밀히 따지면 고구마는 아니야. 고구마는 아니긴 한데. 감자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줄기야. 둘 중에 하나 줄기야. 뭘까? 뭐가 줄기일까? 뭐가 줄기일까? 감자가 줄기예요?
고구마 뿌리고, 맞죠? 그래서 이거 괴의 근, 그리고 이제 감자는 괴의 병이라고 해. 뿌리 근자 써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또 당근 이런 거 있잖아요. 당근. 양파는 뭘까요? 양파. 뿌리. 양파 줄기예요. 양파 이렇게 밑에 이렇게 수염이 나잖아요. 아. 양파 밑에 이렇게 뿌리가 나잖아요. 아~ 양파 줄기예요. 어쨌든 양분 저장은 또 뭐 할까요? 또 뭐가 있을까? 비트. 비 아니 하는 일 하는 일. 물론 비트도 아~ 있어. 무도 포함이 되죠. 또 뭐 할까? 뭐라 할까? 숨쉬기. 숨쉬기. 그걸 뭐라 그래? 호흡도 하죠. 호흡 작용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광합성은 해야 돼. 왜 안 할까? 햇빛을 볼 수가 없어. 맞아, 햇빛을 볼 수가 없어. 굳이 땅속에 있는데 광합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구성한 세포들은 있을까 없을까? 염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흰색이잖아요. 양분 저장입니다. 이게 뿌리의 기능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죠. 수분 흡수는 어떻게 하고, 지지작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양분은 어떻게 저장하고, 호흡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럼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봐야지. 뿌리가 어떻게 생겼냐. 자, 기본적으로 이제 뿌리의 구조를 보자면, 조금만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뿌리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뿌리를 보면, 자, 이게 뿌리의 한 가닥이라고 해봐요. 여기 뿌리예요, 여기 뿌리. 여기 이제 뿌리면, 뿌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크게 확대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부분을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생겼으면, 자, 이제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 이 커다란 거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 있는 뿌리 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뿌리 털들이 이렇게 옆으로 나 있어. 그리고 이 내부에 보면, 내부에 보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층이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나 내부 구조를 보는 거야.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둘러싸지는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 되게 딱딱한 부분이 딱 맞지.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냐? 여기 관이 있어요. 관이 있어요. 관을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관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뿌리의 대략적인 구조예요. 이게 이제 뿌리의 대략적인 구조예요.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책 보면은 그렇게 나와있죠? 책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왜? Why?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 네. 아니, 당연히 물론 조금 달라 보이긴 해요. 물론 조금 달라 보이긴 해요. 조금 달라 보이긴 하겠지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의미 구분을 위해서 색깔을 좀 칠해볼게요. 색깔 좀 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도 있고요. 얘 보면 이제 빨간색도 있어, 빨간색. 아,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 안쪽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네, 흰색 부분도 있죠. 네, 여기 보면은 또 다른 기관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뿌리 모양이다.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뿌리일 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뿌리털이라고 해요. 뿌리털. 뿌리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이쪽은 우리가 물관이라고 부릅니다. 물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 빨간 거는 뭐냐면 여기는 체관이에요, 체관. 체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야? 여기가 뭐야? 여기 겉껍데기가. 뿌리. 아, 뿌리는 뿌리인데 이걸 뭐라고 불러? 표피라고 부르죠. 표피. 우리 조직할 때 표피 조직 깨 있었잖아요. 표피 조직. 그 표피예요.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 밑에 여기 딱딱해 보이는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뿌리 골무라고 부릅니다. 뿌리 골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황색으로 된 게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
생장점이라고 불러요. 생장점. 그리고 이제 여기 표피 안쪽으로, 표피 세포가 있으면 이 안쪽으로 이제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채워진 부분. 여기 뭐라고 부를까? 이게 뭐라고 부를까? 안쪽에 있으니까. 뇌뿌리. 뇌뿌리? 뇌뿌리, 뇌뿌리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 뭐가 있어요? 여기. 여기 이 부분. 여기 세워진 이 부분을 이제 피층. 피층이라고 하고. 더 안쪽, 여기 노란 부분은 뭐라 그래? 뇌피라 그래, 뇌피. 여기 뇌피가 있고, 이제 내부에 층이 있어. 알겠어요? 내부 층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피층을 통해서 이제 뇌층, 여기가 이제 뇌층이에요. 뇌층. 내부층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뿌리의 대략적인 구조예요. 네. 물론 책에 나온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책에 있는 거 전체 부분에서 여기만 딱 잘라서 그래요. 일부만 딱 잘라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체를 반토막을 띵 한 거야. 반띵을 탁 했어요. 둥그런 게 있으면 바로 탁 자른 거야. 그래서 조금 달라 보이는 것 뿐이야. 같은 그림이에요. 알겠죠? 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볼 건, 이제 수분수잖아요? 이 수분수를 볼 거기 때문에 수분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과정에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수분은 어디 있어? 땅에 있을 거 아니야? 전체 땅이 이렇게 있죠? 땅에 이렇게 곱게 뻗어 있는 뿌리털로부터 수분수는 시작이 됩니다. 자, 뿌리털에서 중요한 건 얘는 세포가 몇 개냐?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개의 세포입니다. 얘 보면 표피에 세포 하나가 있단 말이야. 표피에 있는 세포 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길게 이렇게 늘어나요. 길게 이렇게 늘어나요.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야. 굉장히 길죠? 그럼 이제 이거 딱 끊어지면 세포 하나 딱 죽는 거야. 뿌리털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굉장히 얇습니다. 세포 하나라서 굉장히 얇아요. 우리가 보는 그 뿌리, 얇은 뿌리 있잖아. 그것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의 일부일 뿐이야. 뿌리털은 진짜 얇아요. 굉장히 얇습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뽑으면 실뿌리도 되게 많잖아, 실뿌리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뿌리들이고 여기서 또 뿌리털이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거야. 굉장히 얇습니다. 대부분 수염 뿌리 하면 이렇게 뻗어 있는 뿌리잖아. 끝이 아니라 더 얇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뿌리털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그러면 왜 한 개의 세포로 쭉 늘리느냐? 뭐 때문이냐면,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요. 표면적. 표면적이 넓어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표면적이 뭘까? 차지하는 면. 겉에 껍데기 생각하면 돼. 겉에 껍데기. 표면적이 넓은 게 흙으로 많이 닿으니까 수분흡수에 유리하겠죠? 수분흡수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세포로 되어있고 한 개의 세포가 늘어나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더라. 그러면 이제 뿌리털에서 흡수된 물이 이제 어디로 가? 표피로 이동을 하겠지. 뿌리털에서 이제 표피로 이동을 합니다. 표피로 이렇게 쫙 이동을 하는 거야, 물이. 그럼 표피를 거쳐서 이제 겉에 껍데기, 겉에 뿌리, 겉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표피 세포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이제 피층으로 가죠. 피층 안쪽이에요, 안쪽. 이 안쪽을 채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안쪽에 피층을 지나 내층을 지나면 내층에 이제 누굴 만나느냐? 이제 물관을 만납니다. 물관은 뭐예요? 물관은 뭘까? 수분의 이동 통로죠. 물은 물관은 수분의 이동 통로입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빨아 올려 가는 거지. 그럼 여기는 체관은 뭘 해요? 양분의 이동 통로. 그렇지. 영양분의 이동 통로입니다. 영양분의 이동 통로다. 영양분의 이동 통로. 그래서 물관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이 체관에서는 위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양분의 이동 통로이기 때문에 뿌리에 아까 저장작용이 있어요. 그 양분 저장할 때 이 체관을 통해서 이쪽 아래로 영양분을 넣어가지고 저장을 시키는 거지. 그럼 문제. 이 뿌리는 물만 흡수할까요? 물만 흡수할까? 그
혹시 나무 키울 때 영양액 같은 거 본 적 있어? 노란색으로 좀 생긴 물인데 거기 물만 들어있을까? 아 그래요 그거 물에 잘 녹겠지? 물에 잘 녹으니까 물에 녹아가지고 물관 통해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야. 위에서는 양분을 만들겠죠? 그 양분을 이제 체관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보내서 저장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야. 물관은 아래에서 위로 가고 체관은 위에서 아래로 에어를 내려준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 하면 또 이제 일단 뿌리골무라는 게 있네요. 뿌리골무. 뿌리골무는 한 일이 뭘까? 닥치죠. 뿌리가 밑으로 뻗어나가겠지. 밑으로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흙을 파는 거지. 이렇게 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에가 약간 딱딱하게 돼 있어. 딱딱하게 돼 있어가지고 뭘 해요? 자, 뭘 보호해? 뿌리를 보호합니다. 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 뿌리 골무가 있기 때문에 땅을 계속 파고 갈 수가 있는 거지. 점점 깊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딱딱하면 못 팔 때도 있지만 식물 같은 경우는 절벽에도 살죠. 그 절벽에는 돌까지는 깨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이 이제 뿌리가 지금 차삭차삭 때리는 걸까? 깨자락 때리진 않겠지. 뿌리골무 압력을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골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장점이 있어요. 생장점. 이거는 어떤 조직이라고 그랬어? 활발하게. 분열 조직이었습니다. 분열 조직.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생장점에서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세포를 새로 만들어. 그러면 이제 점점 이게 늘어나겠지. 그러면 이제 뿌리골무가 늘어나면서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만 뭐예요? 분열 조직입니다. 나머지는 다 영구 조직이에요. 표피 조직. 그 다음에 뭐 있었어? 통도 조직. 그 다음에 여기 내층을 이루는 건 뭐야? 표피. 표피는 여기 있고. 내층 뭐야? 내층. 내층 뭘 이루겠어? 내층. 내층. 뭐 있었죠? 유조직과 기계조직 있었죠. 뿌리는 좀 딱딱하잖아. 이제 기계조직을 이제 보통 만들어져 있지. 내부를 이루고 있는 기본 조직계에 속하는 여기는 표피 조직계. 여기는 관다발 조직계에 속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야? 분열 조직에 속해 있는 거지. 알겠어요? 이제 뿌리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열 조직. 분열을 한다. 알겠어요? 네. 이러한 원리로 이제 뿌리는 계속 커가는 거지. 딱딱하니까 식물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도 어때? 건물 세울 때 그냥 맨 땅에다 건물 세워요? 땅을 파죠. 왜 파? 심심해서. 뭘 봐봐. 건물 짓는 거 봤어요? 이따만 철심을 막 박기 시작을 해요, 밑에다가. 그 이상, 엄청 기둥 큰 거 있거든? 엄청 깊이 박아 넣습니다. 그 왜 박을까? 지하 뚫으려고? 지하 1층, 지하 2층 만들려고? 그거, 지진나면. 그냥, 지진 안 해. 그냥 세워놓으면 건물 바로 넘어져 버려요. 도미노 해봤지, 도미노. 아... 도미노. 그냥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 나라라, 아파트 도미노 돼버려, 그냥. 땅 안 파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어 놓는 거. 땅에 심어놔야 안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나요? 이제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이 뿌리에서 수분 흡수는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건 이제 수분 흡수잖아요. 수분 흡수. 수분 흡수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수분 흡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느냐?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 무슨 단어일까? 그럼 바로 삼투라고 하는 거야. 삼투. 삼투라고 하는 거야. 삼투가 뭘까? 삼투. 3, 2 이건가요? 30인가 32? 삼투니까. 삼투. 그게 삼투일까요? 이거 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요? 뭐가 이동해? 액체가. 액체가 이동해요? 네. 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 고농도가 더 많잖아. 네. 그럼 고농도에서 더 많은 게 가면 되잖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농도라는 말 알아? 농도? 네. 농도가 뭐야? 물 얼마나 진하냐는 거죠. 얼마나 진하냐 이 얘기잖아. 두 개의 막이 있다고 해봐요. 요 막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요.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반투과성만. 뭔 얘기냐? 모든 물질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특정 물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반투과성막을 넘어다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구멍이야. 반투과성막은 작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그럼 이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조그마한 입자들은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조그마한 입자들은 통과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건 통과할 수 있다. 그 조그마한 입자들이 여기 양쪽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게 퍼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조그마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큰 입자들도 있어. 큰 입자들도 있어요. 큰 입자들도 있고 여기도 한 두어 개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뭐는 움직일 수 있어? 작은 입자. 작은 건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큰 건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태냐? 이 파란 게 뭐냐면 이게 물분자야, 물분자. 물의 입자예요. 물의 입자는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이 반투과성막을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 건 통과할 수 있어 없어? 통과할 수가 없어요. 큰 거는 가려고 해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작은 건? 간다. 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쪽에 이제 빨간 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고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농도가 돼. 그럼 언제나 뭘 맞춰야 되냐면 농도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농도를 똑같이 맞춰주려는 성질이 있어요. 뭐 균형을 잡아주려는 거지. 근데 균형을 잡으려고 봤더니 이 빨간 게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파란 게 이렇게 오는 거야. 파란 애들이 물분자들이 오는 겁니다. 물분자들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삼투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삼투라고 합니다. 삼투. 그러면 이 삼투라는 다른 용어 하나 더 있네요. 다른 용어 하나 더 있어. 우린 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확산이라고 합니다. 퍼져 나가는 거지. 그럼 이 확산은 뭐냐면 농도를 맞추기 위한 방법인데 확산과 삼투의 차이는 뭐냐? 삼투는 어디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였죠. 확산은 그런 거 없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퍼져 나가죠. 왜 그래? 고농도 전부 잉크가 몰려있으니까 잉크 입자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 전체로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그게 뭐야? 확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고농도 전부로 가는 거고 삼투는 저에서 고로 가는 거다. 알겠죠? 네. 자, 그렇게 될 때 그럼 이 뿌리에서 삼투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삼투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보면은 삼투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이동해야 돼? 물이 이동하겠죠? 물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농도의 차이. 그 농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 농도. 농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 자, 흙과 뿌리털에서는 누가 더 농도가 높을까? 뿌리털이 농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흙에서 뿌리털로 이렇게 물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뿌리털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냐? 내층. 표피. 내층. 내층에선 누가 더 진해? 내층. 내층이 더 진한 거지. 뿌리털에서 내층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이렇게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내층과 물관에서는 누가 더 진하겠어? 물관이 더 진한 거죠. 그러니까 농도가 점점 안쪽으로 세지니까 물이 원활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뿌리에서는 이제 나중에 줄기가 저도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모세관 현상 들어본 적 있나요? 모세관 현상? 네. 모세관 현상이 뭐야? 얇은 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 얇은 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압력차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에너지를 주지 않더라도 이게 쭉 물의 표면 장력이라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표면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런 게 이제 뿌리와 줄기에 이렇게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에 의해서 맞춰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이런 게 있어요. 별 표현 가지고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 크게 양분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짜그라들어요. 쉽네. 농도가 어떻게 돼요? 흙과 뿌리털 중에서 흙이나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뿌리털에서 흙으로 뭐가? 물 이동을 해버린다. 식물이 말라 죽어버리겠지? 따라서 흙에 너무 많은 양의 영양분을 줘도, 비료 같은 걸 줘도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식물이 오히려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쭉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물이 흙에서부터 뿌리털을 지나서 이렇게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물을 원활히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털은 정말 가느다란 뿌리털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물을 모아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더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계속 내려가요. 뿌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물 쪽으로 이렇게 가는 성질이 있어. 우리가 화분에 물을 줄 때도 뿌리를 좀 깊게 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래쪽을 먼저 적셔주면 돼요. 물을 줄 때 화분 아래쪽부터 적셔주면 되거든. 어떻게 적셔? 어떻게 적시냐면 위에서 이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화분에 물을 한번 담가. 아... 물을 담그는 거야. 아래쪽에 먼저 물이 쫙 올라가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분갈이 같은 거 하면 분갈이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흙을 다 넣잖아요. 위에서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화분을 한번 담궈줘.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제 막 분갈이를 한 식물 같은 경우는 순이 굉장히 부족해. 뿌리털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뿌리털을 넓혀가지고 물을 많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흙이 충분히 적셔야 되는 게 좋거든. 그렇게 담궜다가 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식물 키울 때 저건 담그면 안 돼. 저건 담그면 안 되죠. 왜 안 될까? 저 종이 박스야. 아, 저 종이 박스 담그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비닐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잖아. 밑에 물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딱 알겠나요? 네. 뿌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상한 노래소리가 들린다. 그치? 네. 뭘까? 그냥 힘든데? 마음이 힘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 쉬었다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